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안 강화 방안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름은 최윤종, 나이는 30살. 지난 17일 대낮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씨가 촬영 등에 동의하며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사건 장소가 포함된 관악산 둘레길에 산악순찰대 10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하며 다른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치안 역량 보강을 위해 지난 4월 폐지된 의무경찰 부활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최대 8천 명의 의경이 신속 대응팀과 거점 방범 순찰대로 투입되는 안이 논의될 방침입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 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자치구와 범죄 취약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원과 등산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